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 실었고요. 일단 부가세, 법인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세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넘어가시고요. 일단 이제 부가세가 언제 발생하고 법인세가 언제 발생하고 회계 처리가 무엇인가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걸 구입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가세를 부담을 해요, 회사가. 부담을 하고 이건 나중에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받지만 나중에 납부를 해야 돼, 납부. 부가세는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매출하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걷는 걷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사면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셈이 됩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내가 부가세를 순수하게 얼마 세무서 내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거라면은 대급금이 되고요. 내야 될 거면 예수금이 됩니다. 대불 했으면 주는 거고 차별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공제, 세금 납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구입할 때도 부가세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면 부가세를 부담해. 그래서 대여금을 쓰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걸 지출할 때 있죠. 이게 또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만 관련이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거는 회계 처리가 다른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세 개는 뭔가를 산다는 거죠. 비용 지출, 유형 자산 또는 재료 구입.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써가지고 돈을 좀더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공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거나 유형 자산 처분할 때 있죠. 뭔가를 파는 거니까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국가에 내야 되는 얘기죠. 참고로 부가세율은 10%예요. 단일 세율이니까 딱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괴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기별로 신고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분괴만 보시면 돼요. 분괴만. 핵심 포인트는 10%다. 뭔가를 사면 대급금, 뭔가를 팔면 예수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다 대변에 뜨잖아요. 이걸 전부 차변으로 모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둔 부가세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세가 있죠. 이걸 대변으로 보내. 이게 70이라고 하죠, 70. 그러면 회사가 30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납부를 한다고 치면은 미지급금을 쓰면 되고요. 이거 납부할 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미지급금 없애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미지급금이요. 이제 간혹 가다가 미지급 세금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발생한 다음에 이걸 반대 분괴래요. 그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가세는 보통 분기별로 신고 납부합니다. 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더 자세히 가면 끝이 없으니까. 만약 궁금하시면은 전산회계 운용사 1급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전산회계 있죠? 전산세무회계. 세무사회에서 하는 거를 제 강의를 들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보십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즉 회사가 돈을 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법인세는 두번 납부합니다. 6개월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치 내고요. 예를 들어 1년치 세금이 100이라고 가져볼게요. 중간에 내는 세금이 30이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최종으로 내는 게 70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30에 대해서 선급 법인세 또는 선납세금 이렇게 하고요. 이 추가로 낼 세금에 대해서
미지급으로 닿았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내는 거를 중간연합이에요. 중간연합. 그리고 이자소득 같은 경우 있죠. 회사도 이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또 원천징수를 당해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을 선급법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았다가 나중에 정산해, 정산. 그래서 전체 법인세는 100이 되는 거고 기존에 냈던 거 없애고 추가세액 7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납부합니다. 돈 주고요. 미지급 법인세 없애죠. 네. 이런 식의 분기가 성립되는 거죠. 법인세 비용이라고 차변을 하죠. 세금 내는 거는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딱히 하는 거 없으니까. 예. 요런 패턴만 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붕괴 자체를 물어보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줬어요. 미리 세금 냈잖아요. 차변에 선급법인세였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죠. 이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법인세, 나중에 세금 내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건 냈으니까 정리하고 추가 내는 세금 고려하면 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전체 세금 나오는 거죠. 됐나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실게요. 상품을 6만 원에 외상 매출하고 부가세 10% 현금 받았다 이거죠? 붕괴가 뭐냐 이겁니다. 일단 매출 6만 원이죠? 대변에 매출 6만 원 합니다. 10%가 부가세잖아요? 이거는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천 합니다. 6만 원 외상 매출이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6만 원. 6천 원 현금 받았잖아요? 대변에 현금 6천 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 분계 찾습니다. 몇 번이야? 2번, 2번. 넘어갑니다. 두 번째.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0만원의 매출하고 11만원의 매입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저 매출이 10만원이니까 매출 부가세가 부가세 예수금이 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 매입이 11만원이었대요. 그러면은 부가세 대급금이 10%니까 11,000원 돼 있었겠죠. 예수금은 원래 대변인데 정리하면 차변으로 보내야겠죠. 대급금은 차변인데 정리하면 대변으로 보내야겠죠. 반대로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변이 처음 비잖아요. 아, 공제를 받겠구나. 만약 공제금을 받는다고 치면은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답은 이거겠네. 간혹 가다가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2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의 답은 2번 되겠네. 2번, 그죠? 네. 그러니까 추가 납부도 많은, 추가 납부가 일반적인데 간혹 가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연합 12만원 납부할 때 선급법인세로 처리했답니다. 결산 결과 법인세가 30만원이래요. 이때 붕괴가 뭐냐 이거죠. 일단 법인세 비용은 30만원이죠. 이거 세금과 공과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그리고 기존에 미리 낸 게 있잖아요. 12만원. 그래서 선급법인세 12만원 하죠. 그럼 추가 세금이 얼마예요? 18만원. 이건 나중에 낼 거죠. 미지급 법인세. 미리 냈다면 차변에 선급법인세 12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죠. 돈을 줬다. 미리 낸 거다. 이 소리죠. 나중에 줄게 18만원이다. 기존에 낸 거는 또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거 찾으면 되겠네. 몇 번이야?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법인세하고 부가세에 대한 붕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부가세는 10%다.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